농민들의 시간절감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들녘에 민원실을 설치한 농막민원실 제도가 각 지방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충청북도 중원군에 설치된 농막민원실입니다. 미연사무소와 농촌지도소, 단위 농업협동조합 직원으로 농막민원반을 편성해서 농기구 수리와 농사기술 지도를 해주고 주민등록 등 초본의 처리 등 간편한 민원 업무도 봐주며 병충해 방제 등 순회 지도를 합니다. 이러한 농막민원실은 매년 5월에서 9월까지 농번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.